두팀의 그 감독대행끼리의 그 첫 대결에서 결국 두산이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변하고 빠른 볼 그런 다양성을 앞세워서 김선호 선수가 좋은 역할을 또 기록하게 됐고 3진을 4개 또 뺏어냈고요. 야수의 도움도 잘 받았고 여러가지 몰아나무랄뜨는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은 5km의 스피드보다는 1cm의 제구력을 앞세운 그런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네네. 자, 오늘 MVP 김선호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즌 10승 성공을 했습니다. 의식을 좀 했던가요? 예, 아무래도 올해도 작은 소망이 10승이었기 때문에 네네. 10승을 빨리 하면은 그 다음 경기 조금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왼손 타자들을 또 상대할 때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글쎄요, 그게 투심인가요? 아니면 포크볼인가요? 투심하고 포크볼하고 같이 제가 겸해가지고 던졌던 것 같아요. 예, 예. 앞서 3회에 정상호 선수 상대를 할 때 잠시 타임을 초하고 이거 주저앉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 뭐 크게는 문제였고요. 그냥 자잘하게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자잘하게 조금 아픈 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무릎인가요? 허리인가요? 무릎이었습니다. 아, 예. 아, 이 영업 비밀인데 막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뭐 제가 언론에도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뭐 속이는 거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예. 무릎 쪽 관절염이 조금씩 나타나죠. 예. 사실 뭐 두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김선호 선수가 참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올해 김선호 선수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선 제가 형으로서 좀 많이 좀 제 것만 좀 챙기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저희 지금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매 경기 나갈 때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요즘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타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공을 내가 던진다.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힘을 뺀 그런 투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마운드에 서면요, 우선 제가 볼보다는 스트라이크를 빨리 던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힘으로 좀 윽박지르기보다는 공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타자가 빨리 좀 쳐서 저희 야수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야수들을 제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마운드에서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건데요. 앞서 4회 상대 중심 2, 3, 4번 상대할 때 공 딱 6개 던졌어요. 예. 맞춰 잡는 형태의 그런 피칭을 해주고 있는데 예. 글쎄요, 양의지 선수와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제가 게임에 나가면 거의 한 뭐 95% 정도는 양의지 선수가 사인을 내는 대로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 뒷팀이 쫓아오는 그 한화의 추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떨쳐내고 또 앞서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의 그 마운드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니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지금 끝날 때까지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두산 팬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선수들 정말 끝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올해 SK와 경기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SK 타자들의 그 모습은 어떤가요? 예전 같은 그런 글쎄요, 좀 물고 늘어지는 모습 저는 오늘 경기를 중계하면서 못 봤는데요. 뭐 본인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스트라이크에 그냥 공을 집어넣고자 했기 때문에 예. 정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승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또 끝으로 또 두산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두산이 성적이 안 나가지고 좀 많이 좀 기운이 없으시고 또 저희 선수들 좀 많이 좀 풀이 죽어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계속 야구장에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도 끝까지 그렇게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선우 선수도 시즌 끝날 때까지 오늘처럼 좋은 경기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